Good morning. 오늘은 지금 빨리 나가봐야 돼요. 50분이라서 좀 늦었는데. 약간 이렇게 있으니까 바다 색깔도 이쁘고 바다 위에 막 떠있는 느낌 안 드나요? 오늘은 오프숄더를 입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영복을 아예 입고 나갑니다. 셔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땡큐.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 난 사실 이것만 먹어도 되는데. 용용이 만들어 온 거고요. 캐사디아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계란이 양념이 돼 있어. 이거는 오레오처럼 생겼는데 무슨 치즈래요.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맛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이거는 아메리칸 소시지인데 이거는 또 제가 먹어보지 못한 소시지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프렌치 토스트, 케사디아 치즈, 무슨 치킨, 햄 이렇게 가져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이지. 이거 뿌린 건 뭐 뿌린 거야? 오트밀? 오빠가 가져온 망고 요구르트인데 너무 맛있어요. 기대 이상이야. 아, 못 갈 뻔했어요, 여러분. 버스 안 태워주려고 막. 제가 말했잖아요, 테마파크가 여러 군데라고. 그 중에서 다른 데를 가는 그 무리랑 같이 있어가지고. 하마터면 진짜 놓칠 뻔했고, 거기서 트러블이 뭐냐면 티켓을 뽑았어야 됐는데 안 뽑았다고 안 태워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그거를 다 해결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티켓이 그 파크 가는 티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올라와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티켓을 보여줬는데 아이디를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디가 방에 있는데 그 다른 호텔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가져와. 근데 제가 다행히 모든 인포메이션 다 핸드폰에 제가 찍어놓고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보여주니까 이름이 매치를 하니까 일단은 태워줬어요. 나는 QR코드 그거 찍는 게 다 있을 줄 알았어요. 미국은 또 그렇게 다 돼 있잖아. 찍으면은 누구누구 몇 명 뭐 이런 거 다 나오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치! 여기서 내려가지고 또 갈아타야 되나 봐요. 여기서 이제 한 시간 갈 줄 알고 편하게 있었더니만 또 그게 아니네. 드디어 겟했습니다. 예. 추가요금 들여서 구매를 해야 하는 액티비티들이 좀 있고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파크 입장 전에 모든 걸 다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해요. 안 그러면 못한대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셀렉션을 해서 예약을 하고 입장을 할 예정입니다. 엑스타렛 그 계열의 테마파크가 한 개가 더 있더라고요. 샌스위스라고 X로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아예 알지를 못했었는데 여기 비디오 막 틀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칸쿤 올 때마다 도장깨기처럼 하나씩 가봐야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기프트샵 왔는데 제 거 아쿠아 슈즈 짝짝이로 들고 와서 용주가 하나 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저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저희는 이거 돌핀 액티비티랑 스피드보트랑 해가지고 한 사람당 140불의 디스카운트 받았어요. 그래서 282불 패스로 페이하면은 자동 환율이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되겠군요. 신난 표정 한 번만 지어주세요. 이거는 그 스피드보트 비디오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This is the first schedule is a speedboat to people. No refunds, no cancellation. The activity starts to 20 but you need to be there to 10. Second one is the two people for the interact. No refunds, no cancellation and remember inside because the dolphins are training no cameras. This is on the blue station. Okay? 지금 시간 10시 14분이고요.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툴룸에 관한 와 엄청 크게 이렇게 해놨네요. 저희가 못 가봤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거라도 보게 돼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피규어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섬세한 그 터치로 빚어진 피규어들입니다. 들어왔어요. 진입. 안녕, 앵무새. 안녕. 자, 이게 테마파크의 지도입니다. 여기 있다. 너무 갈 데가 많다. 어디부터 갈까? 올라가면 가면 되고. 그래. 돌핀이 여긴가? 여기 사는 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사는 거. No, it's free. It's oh, free? It's free? Yeah, it's free. It's included with your entrance. Okay. The big one or one small? Just a small one. 다 돈인 줄 알았더니만. 그래, 딱 좋다, 딱 좋다. 좋네. 그래, 이런 유두리가 있어야지 말이야. 에치! 우리는 밥 먹고 왔는데 여기에서 브렉퍼스트를 준다 그러네요. 근데 알았어도 먹고 왔을 거야. 너무 배고팠을 것 같아, 그지? 이렇게 가는 데마다 표지판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너무 좋다. 탁 튀어가지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사람 많이 없는 편이래요. 아니, 우리 그래도 워밍업은 해야지. 몸 이렇게 좀 워밍업 안 해? 본의 아니게 그냥 저게 제일 눈에 띄어서 1번으로 타러 가고 있습니다. 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락커를 줬어요. 소지품을 넣고 저희는 갔다가 와서 소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어요. 저 처음으로 바다에서 진짜 물에 빠져서 죽는 건 이런 거구나. 제가 막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물을 크게 두 번이나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닷물이고 엄청 짠 거예요. 엄청 가속도가 붙어서 가속도가 붙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눈 속에 물이 들어오는데 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엄청 따가웠어. 내려가는 그 길을 보고 올라갈 걸 그랬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컸나 봐. 숨 쉬려고 내가 막 하고 이제 숨을 크게 두 번 들이셨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짠 물이 막 들어와서 진짜 여기가 엄청 칼칼하고 따갑고 막 눈도 따갑고 앞도 안 보이고 내가 딱 떨어진 것 같은데 발도 안 닿고 그 라이프가드 한 명이 진짜 뒷목을 딱 잡고 이렇게 건져가지고 오빠 나 못 봤지? 딱 그 모가지 잡듯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왔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Are you okay, miss? 이랬다니까. 난 진짜 걔 때문에 살았어. 원래 두 번 탈라 그랬는데 두 번 다시 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진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저렇게 익스트림한 그런 액티비티 안 하고 살랑살랑 돌아다니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서 가야죠. 가볼까요? 와, 물고기 많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다 짠물이겠지? 응. 쩔어 쩔어 망고 스쿼시 목을 정화해 볼게요. 와, 맛있어요. 목이 칼칼한 게 좀 가신다. 와, 오케이. Let's go. 좋은 거. 이거 진짜래요. 가까이 가도 되나? 가봐. 볼 것 같아. 만진다. 만지려고 하면 도망갈 것 같아. 두 마리나 있어. 너네 둘이 친구니? 뭐야? 친구가 아니었네.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허, 어디 요른 앞에서 자기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내쫓은 건가 봐. 와, 저 발바. 흔들다리, 흔들다리. 여기 건너볼게요. 와, 오, 엄청 흔들리는데? 다리 건너는데 너무 즐거워. 밸런스 잡고 있어? 와, 이거 파도 때문에. 와, 씨, 이렇게. 제하 2022 마이언 케이브. 3.75m야 깊이가.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디가 케이브란 거? 아, 저기 안에 동굴이네. 가자 가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언 동굴이래요. 그럼 다 들어가 볼게요. 아이씨, 망할 놈의 슬라이드. 우와. 앞으로 안 가는데 자기야? 가고 있어 지금. 아, 여기 안에 라이트도 다 설치해놨네. 안전하게.
전지적 저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아, 저기 구멍 뚫렸네. 오빠 일로 와봐. 여기로 가보자. 와, 헤엄치니까 살 빠지겠네. 어, 여기 따뜻해, 자기야. 여기만 딱 따뜻하다. 동굴에서 수영을. 어디로 날 데려가는 것이냐? 난 가고 싶지 않단 말이다. 와, 저기 봐. 저 선인장 보여? 와우. 와, 정말 자연 그대로구만, 여기. 뭐 하는 거야? 물 주는 거야? 선인장에 물 주는 용충. 배부르겠다. 어, 저거 뭐야? 저거 이렇게 하면은 사진 찍을 수 있는 건가 봐. 저 리스트밴드로. 아, 저게 사진기야? 저 밑에서 사진 찍는 거구나. 네. I want to go here. As the notice. 일단 동굴부터 가볼게요. It's Gang Cave. Gang Cave야, Gang Cave. 이런 데서 사진 한 방 찍으면 딱 좋겠다. 지금 목걸이 때문에 딱 여기까지밖에 팔이 안 뻗어서. Gang Cave. 이렇게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키 큰 설정이야? 안 나 있는데. 페이는 못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그치. 아, 다 예약이니까. 괜찮다. 오빠 어땠어? 시원했지? 이제 튜브 타러 가볼게요. 용룡이 지금 다이빙하러 가고 있어요. 오 마이 갓. 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뛰어버렸네요. 안타깝구만. 빠지는 것만 나온 것 같아. 베이지! 달리면서 뛰어 그냥! 저는 이 시대의 페리자입니다. 우리 저번에 올랜도 갔을 때도 나 그거 못 탔잖아. 나 이렇게 내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나? 옛날에 이런 거 진짜 잘했는데. 난 저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솔직히?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사이판 살 때, 어렸을 때 맨날 다이빙 하면서 놀아가지고, 저 정도는 진짜 껌이지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막상 저 앞에 서니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내 앞에 있는 여자애도 진짜 겁이 많았거든? 근데 걔는 했어. 그래서 걔 하는 거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나는 실패하고 걔는 성공했어. 여러모로 자연은 나에게 버겁구만. 여, 우리 발 위에서. 아, 그냥 오래 우리도 오비 오비... 우리 발 오래바라면 신발 벗어야 돼. 아니 나 튜빙 할래 그냥. 나는 패배자라고. 아니야. 잘했어. 다음엔 할 수 있겠지. 엄마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강하니까. 맞아? 그래. 애 보면서 너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했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우리 평화롭게 튜빙이나 하자. 튜브산이다. 튜브산. 튜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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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코스 되는지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잖아. 또 밥 먹어야 되니까. 아, 코스 돌고 우리 거? 돌고래 하고 밥 먹어도 돼 사실. 일단 내려가서 보자. 어 좋다 여기. 산 찍는다? 하나 둘 셋. 된 거 같아. 바코드 찍으면 사진 찍어주는 스텝이에요. 뛰어라 뛰어라. 할 수 있어? 내가 그 마음 알지? 내가 그 마음 안다고. 저기 있는 라이프가드가 밑에 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뛰어내리라 했었거든 나한테. 우리 튜브 버리고 수영할까 자기야? 그래도 돼. 너무 뜨겁지 않아? 저는 내려가서 우리 용룡을 밀어보겠습니다. 에치! 들어가자. You need to dry off before to eat. 오케이 깨끗이 닦아서 해야 되나 봐요. Thank you. 쌈밥 같은 느낌.
간단하게 요기만 할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이 밑에 사실 깔려 있는데 이거 갑자기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해산물이 좀 많아요. 이 쌈밥 좀 치우고. 아, 진짜 간단하게 먹으려 했는데 너무 많아졌다. 잘 먹겠습니다. 최다. 근데 이거는 한국 무슨 빵이랑 비슷한데요? 우와, 옥수수 입에다가 했네. 빵이네. 이렇게 생겼어요. 달달하네. 달고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제 이거 제가 이거 하나 줄까? 만들어 줄까? 이래서 만들어. 나는 이게 너무 많아서 파스타인 줄 알았어. 이렇게 오징어를 많이 넣어줬다니까. 음식이 괜찮구만. 현지 사람들이 더 많아 여기.